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T, letter T에 다양하게 발음되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노래 알고 있죠?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어허. 좋아요.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T의 다양한 소리 나는 거를 몇 가지 마련했는데, 처음 예문부터 한번 볼까요? 발음해 보세요. Tom's toy. Tom's toy. Tom, toy. T 사운드가 잘 들리죠? Tiger, teacher. 잘하셨어요. 그럼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 어떻게 되나? Cat on the mat. Cat, mat. T가 같은 T인데도 단어의 끝에 오면 소리가 굉장히 약하게 나요. 어떤 땐잘 들리지도 않아요. T 같은지. 근데 그렇다고 T를 빼버리면 cat. 어때요? 구분이 되지요? 그래요. T라는 것이 강하게 발음되진 않지만, T가 강하게 발음되진 않지만, 분명히 입속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cat, mat, bat, what. 이러한 단어들은 단어의 끝에 오는 T를 약하게 발음한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물, 어떻게 해요? water. 자, water라고 해도 괜찮아요. 영어는 글로벌 랭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액센트로 발음해도 돼요. 지금 선생님이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메리칸 액센트를 소개하고 있는 건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water. 이것이 water. 이렇게 나는 거는 T 사운드가 T가 모음과 모음 또는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올때 빠른 D처럼 나는 경우예요.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함께 연습해 볼게요. water, computer, Saturday, pretty. 잘하셨어요. 네. 여기에서 little. 자, little 같은 경우에는, little의 L, I, I는 모음을 알겠는데, L이 뭐지? L은 대표적인 유성음이에요. 전에도 우리 함께 했었죠? 그러면 모음이나 유성음은 다 이게 떨리기 때문에, little 안 하고 little. 빠른 드가 여기 약간 같이 그 성대가 떨리는 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떨리는 드로 바꾸는 거야. So little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숫자 중에 12, 그 다음에 20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12, 20 이렇게 발음하죠? 여기에서 T가 어떻게 조금 달라지는지 볼게요. T 하면은 이 입술이 이렇게 옆으로 우리가 갈라져 있잖아요, 사람 입이. 그래서 T 하면 원래 이렇게 좀 벌리고 하는 소리인데, W는 대표적으로 입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하면은 12 하면 좋겠죠. 20 하면 20 하면 딱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뒤에 있는 게, 우리말도 왜뭐 자음접변도 있고 뭐 역행동화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이 앞에 걸 영향을 미쳐서, 12 이렇게 충분히 못하고 12, 20, 20 반짝반짝 twinkle, twink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자, star라고 하는데 네, 영어로 sta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T도 S 다음에 오면은 우리의 쌍디귿에 가깝게 좀 된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star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은 반짝반짝 작은 별,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함께 해볼까? Twinkle, TW니까 이렇게 되죠? Twinkle, twinkle. Little이라고 해야 되지만, little. 왜? T가 모음과 유성음 사이니까, little. Star라고 해도 되지만, star 되는 것은 T가 S다면서 쌍디귿처럼 star 돼요. 같이 해볼까?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이제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잘하셨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새로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Thank you.